좋지 않았던 기운들로부터 해방이 돼서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혔던 금전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풀려갈 걸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해월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음력으로는 1월부터 3월까지고요. 양력으로는 2월, 3월, 4월달 나이별로 간략하게 운세 정리했으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분석이기는 하지만 3개월 동안에 요런 기운이 나한테 감돈다 그러면 요교에 정말로 해당이 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계시거든요. 안 좋은 건 좀 미리 맞고 가시고요. 좋은 운은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6살 되는 소띠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상반기 운에 하늘이 돕는 운이에요. 너무 좋죠? 삼재가 나가면서 하늘이 너를 돕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노력한 결실이 오는 해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력서를 내거나 공모전 같은 거, 그리고 어떤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경우 공부하던 거에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노력의 결실이 있어요. 네, 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들, 귀인격, 나한테 조언을 주시거나 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또 주변에 늘어나는 운까지 갖고 있는 한 해입니다. 그러니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면 올 초반운에 합격운 굉장히 좋고요. 노력한 결실 또한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초반에 저 이 운 못 잡았어요 하시는 경우에는 2022년도 안쪽에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게으름 떨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셔서 꼭 한 가지씩은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38살 소띠 친구들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항상 마음으로도 좀 안쓰럽게 보는 경향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인생에 이제 인간의 고력이라든지 금전의 풍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픈 만큼 성숙해라, 요런 사주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속세에 덕이 부족하다. 나는 왜 이런 사주를 타고났지? 이렇게 비관하거나 우울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협조되지 않았던 부정적인 운기, 그리고 내 스스로 의욕 없고 힘들었어요 하는 부분에서 좀 해방되는 운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운이 열렸으니까 열심히 하고 자신감 찾고, 나 이제 자신감으로 열심히 할 거야, 할 수 있어. 나 이제 몸이 조금 덜 아픈 것 같아. 올 한해는 나를 돕나 봐. 이런 긍정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신다라면요, 아마 아팠던 몸수 좋아질 거고요. 좋지 않았던 기운들로부터 해방이 돼서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혔던 금전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풀려갈 걸로 보여집니다. 초반부터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자, 50살 되는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으로 다니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뭐 건설업이라든지 영업, 어떤 운전, 그리고 이제 출장 많이 가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바빠요. 내가 지방을 다니실 일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일하는 자리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이동의 운입니다. 저는 영업 안 해요. 움직이는 직업이 아닙니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이사를 하신다든지요. 일에 있어서 어떤 변동사항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삼재 기간 동안에 사람 때문에 애쓰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의 전반적인 운기는요, 동서사방으로 바쁘다입니다. 그러니 연초부터 조금 부지런히 다니실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동서사방에 문 열어서 이제 다시 한번 재기해서 성공해야지, 요런 운의 시작을 알리는 초반의 운이니까요. 정말 열심히 하셔서들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고요. 금전에도 복 많이 받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2살 되시는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이나 주변의 내 식구들 때문에 근심하셨던 일들 있죠? 이런 게 이제 짐이 조금 덜어지는 시간입니다.
네, 한결 가벼워지시겠죠? 가정사에서 이제 좋은 소식과 안타까운 소식이 공존하는 한 해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애경사, 뭐 경조사 이런 표현하죠? 그래서 좋은 소식도 들어오고 안타까운 소식도 들어오는 한해 중에서 초반의 운에는 내가 그동안 힘들었어, 스트레스 받았어, 애끌었어 하시는 부분에 짐이 덜어지는 시간이랍니다. 그러니 연초에 좋은 운기를 잘 맞아들이셔서요. 한해 동안에 안타까운 일보다는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가정에 우환 없이 잘 지내는 한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74살 되시는 소띠 분들입니다. 이분들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라면요. 요게 좀더 활발해지세요.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일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운기를 띠고 있으세요. 그리고 나일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일을 하고 싶어.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이라면요. 열심히 발바쁘게 움직이 있으시다 보면은 내가 할수 있는 소일거리부터 괜찮은 일거리들이 들어오는 초반의 운입니다. 움직임이 활발한 한 해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일들로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겠는데요. 일의 운이 일단은 풀리는 연초의 운입니다. 그러시니 일하시는 분들은 머문 자리 굳건하게 잘 지키시고요. 일 없으시지만 찾고 계신 분들은 연초에 일자리 찾으셔서 좋은 소식들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민년 2022년도 양력 2월, 3월, 4월달 소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